그때 손님들이 딱 들어왔을 때 광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택이 나요. 이분들이 나중에는 말년에는 좋아요. 이번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말년운이 좋은 띠, 어떻게 말년이 좋은 띠가 있을지 간단하게 호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말년운이 내가 원띠가 좋다 그래서 뭐 초년운이든 중년운에 막 미친 듯이 막 한량처럼 네. 막 쓰고 다녔어. 네. 그럼 당연히 말년운이 말아먹기 마련이에요. 근데 내가 초년운도 그렇고 중년운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말년운 당연히 좋아지겠지. 내가 열심히 돈도 모으고 이러면 말년운이 좋겠죠. 근데 일단 포괄적으로 조금 대충 놓고 보면은 네. 범띠, 네. 돼지띠, 네. 소띠. 제가 소띠라 그래서 소띠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황소가 네. 일만 하다 죽잖아요. 밥만 갈다 죽고 네. 이 사람들이 초년이나 중년운에 잘 잡으면요. 말년에는 사업을 하든 뭐를 할 때요. 네. 대박이 나요. 뭐 건물을 산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호랑이랑 돼지도 조금 동일한 건가요? 이분들도 보면은 범띠 같은 경우는요 조금 직성들이 되게 강한 편이에요. 직성들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요 고집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왕 같은 사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백성들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끌고 다니잖아요. 끌어안고 가잖아요. 그래서 범띠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어깨 다친들이 많아요. 또 범띠들이 이게 손이 커요. 쓸데기 없이. 아 쓸데없는 손이 크다. 네, 쓸데없이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먹었어. 네. 그러면은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이미 자기 주머니에 돈이 나와요. 범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손이 커서 쓸데기 없이 손이 커서 문제예요. 그 범띠들은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범띠 분들 다 나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몇몇 찔리라고 뭐 웃고 있을 거예요. 어? 술 먹고 왔다 그래서 기분 좋겠지. 네. 근데 정도껏 해야 돼요. 아니면 괜히 그러다가 또 맨날 와이프한테 등장 막 이러니까 네. 조금 줄일 거 줄이고 소비할 것도 줄이고 네. 조금 하시다 보면 괜찮고 돼지띠 같은 경우는 꿈이라고 해야 되나? 목표 같은 목표의 꿈? 그런 게 조금 뚜렷해요. 네. 나는 그러니까 조금 체계적이에요. 네. 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러신 분들이 거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잃지 마시고 그리고 돼지띠 같은 경우는요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먹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겁을 먹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조금 버리시고 일단 냅다 지르고 봐요. 사람은 직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지만요. 우리가 직진할 땐 직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돼지들은 그렇게 해야지 편해요. 목표랑 꿈을 조금 구체적으로 잡아서? 네, 구체적으로 잡아서 직진. 내가 막 흐지부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네. 목표를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차를 산다 쳐 네. 그럼 그 차를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직진을 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선생님 보셨을 때 분명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점수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쵸. 딱 보셨을 때 아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더라 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얼굴이 광택이 나요. 얼굴 빛을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얼굴 색을 보고 네. 그래서 손님들이 딱 들어왔을 때 얼굴이 조금 누리끼리한 사람이 있고요. 조금 네. 텁텁한 사람이 있고요. 네. 광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는 말년에는 좋아요. 얼굴이 광나는 사람들이. 딱 보셨을 때? 네. 그리고 저 같은 또 눈썹을 보거든요. 네. 비워 보이거나 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썹 없는 사람들은 조금 눈썹 타투를 네. 추천을 해드려요. 좀 채워넣는 게? 네, 채워넣는 게. 이 관상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통계잖아요? 그쵸. 통계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건 네. 절대 아니겠죠? 그렇죠. 다 똑같다는 건 절대 아니고 개개인마다 다르죠. 찾아오세요. 알려드릴게요.